자, 안녕하세요. 정택입니다. 오늘 간만에 골목계정을 하게 됐는데 이 골목계정의 주인공 바로 시차님이십니다. 현재 탈출 레벨은 48레벨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일 지금 쿠키를 지금 무지성으로 키우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셔서 일단 뭐 쿠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쿠키 살펴보기 전에 뭐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보자. 경기 최고 조합이 현재 멸망한 왕국의 페어는 엠버슈가, 재단에서도 엠버슈가, 여기도 엠버슈가 조합으로만 달리고 계시네요. 일단은 레벨 좀 볼까? 엠버슈가는 15레벨이야? 그리고 슈가글라스도 15레벨. 그래서 만렙인 거 그냥 쓰시는 거구나. 쿠키를 이제 경기 좀 센 놈들로 키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애매한 애들을 키우셨는데 여기로 보면은 여기 센 놈들 나오잖아, 그쵸? 여기서 지금 100년, 일단 100년이 제일 좋기 때문에 100년 몇 티어예요? 100년 드래곤 2레벨이셔? 그러면 절대 키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최신소를 좀 볼까? 티라미스 그래도 11레벨이시네. 티라미스 그래도 좋거든요? 티라미스 보면은 최고 조합 랭킹, 여기 보면은 티라미스 그래도 6등, 7등 조합에 있어요. 물론 이분께서 허브랑 체스초코 둘 다 레벨이 조금 낮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티라미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긴 그래도 엠버슈가 그대로 써도 될 듯? 그쵸? 그리고 티라미슈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정갈 조합은 되게 난이도가 어렵고 100년 다음 조합이 티라미슈입니다. 재단 맵은 지금 엠버슈가 키운 게 있으니까 엠버슈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페어랑 겨울마을에서 지금 이거 티라미슈가 그래도 높은 티어로 좀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달리기 지금 여러분들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야. 이어달리기가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5등 조합의 이어달리기는 체스즈 초코. 재단 맵에서도 아까 이거 내가 보니까 13등 조합 엠버슈가 조합의 이어달리기가 체스즈 초코 쓰이고 있고, 페어 맵에서도 6등 조합에서 이 티라미슈의 짝꿍도 체스즈 초코가 쓰입니다. 그럼 이제 뭐 키워야 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티라미슈랑 최초를 키우면은 3맵 좀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키워야 될 거는 체스초코랑 지금 딱 이 조합이네. 여기 있네. 얘네 둘을 키우면은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는 또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근데 티라미슈 조합은 또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냐면은 요 펫이 또 물약을 주거든요? 레벨업 할수록 빨간색 티라미슈 젤리 회복량이 증가한다고 하죠. 레벨업 할수록 써있죠? 그래서 얘는 펫까지 키워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해. 티라미슈는 펫까지 키워야 되니까 선생님 티라미슈 그럼 펫까지 키우긴 좀 빡센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자를 좀 봅시다. 다음 주자는 엠버슈가도 여기 그래도 나름 좀 중위권에 있네. 중위권에 9등 조합에 있긴 하네요. 물론 이어달리가 인삼이긴 해. 포근한 겨울마을. 그럼 요 조합은 패스, 8등 조합은 패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안, 첫 번째 방안은 티라미슈랑 티라미슈 펫이랑 그 체스초코를 키우는 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 여기서는 일단 점수가 좀 낮아도 슈가글라스 얘를 쓰시고, 네 이거 이어달리기가 좀 장난이 아니네. 여기서는 엠버슈가, 여기서도 엠버슈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달 주력 쿠키를 하나 키웠으면은 이어달리기를 키웠어야 되는데 선달 주력 쿠키를 키우고, 솔직히 둘 다 선달로 쓰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선달을 키웠는데 또 선달을 키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서 좀 꼬이지. 점수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그쵸? 제 부계정에서는 나는 이 마니몬 크리스탈로 체스초코를 뽑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업데이트까지 얼마 안 남아서 업데이트 기다리는 것도 좋긴 해요. 믿는다고요? 그럼 체스초코 좀 뽑아도 될까요 혹시? 체스초코를 키우면은 좀 더 이분이 되게 좀 편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선달 쿠키들은 빵빵해서. 여기다가 물량을 다 박으면은 12레벨 마법사탕이 없네? 일단 마법사탕 좀 만들게요. 이렇게 일단 3레벨까지만 가볍게. 4레벨 5레벨은 진짜 이거 강화가 안 돼서 축복은 한 3레벨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내 픽은 체스초코야. 한 12레벨까지만 나 한 번만 믿어봐요. 잠깐만, 이거 쿠키의 도전에 체스초코 그 재료 주지 않나요? 체스초코는 여기 있지. 얘네는 재료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선생님. 이거 계정 주인님 시차님, 얘네는 이거 재료를 아직 준단 말이야. 요게 중요하거든요. 마법사 5강까지 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3강까지만 시킨 것도 있어.
자, 이제 한번 흉내를 내볼까? 일단 요 조합이 있는데, 요 조합 장착을 한번 해보고, 그대로.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일단은 그때, 얘 대신, 얘를 키우고, 얘로 가고. 근데 이거 구매랑은 또 레벨이 낮으죠. 이런 분들한테 꿀팁 드리자면은, 그냥 레벨 높은 보물만 쓰세요, 일단은. 일단 요런 거 쓰지 말고, 요거는 또 타이밍 안 맞으면 드럽게 안 좋아요. 이런 거 끼고, 수정구슬, 5레벨. 그래도 맥스레벨이 더 좋지 않을까? 완두 공총? 5레벨이랑 맥스레벨 좀 클 것 같은데, 일단 난 얘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페어맵 한번 달려봅시다. 네, 5억 1000만 점 넘기면은 일단은 엄청난 이득 아니야, 이분한테는. 자. 야, 이거 연습하기는 기갱해도 되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 뭐, 피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점수 어느 정도까지 나온지 기갱 좀 할게요. 그 이제 변신이 한 번 남았잖아. 변신 좀 아껴. 최대한, 미안합니다. 아무튼 점수는 넘겼어. 베스트 스코어 떴어. 베스트 스코어는 떴어요. 계정 주인님, 보이십니까? 막변을 안 하고도 베스트 스코어 떴어. 점수 올랐잖아. 그냥 그 이어달리기에 바꿨을 뿐인데. 그니까 이분 계정의 문제는, 이분은 선달 쿠키는 있는데, 이어달리기 쿠키가 없어요. 근데 이어달리기 쿠키 솔직히 지금으로는 허브마 쿠키랑 체스 초코 쿠키가 당분간 앞으로 계속 쭉 갈 것 같아요. 막, 랍스터나 막 이런 게 버프 먹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분 계정에는 진짜 이어달리기가 제일 중요했고,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키운 거지. 지금 시차님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제일 우선순위 1번, 체스 초코 쿠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제 주력 쿠키로 선달 주력 쿠키를 하나 키웠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선달 주력 쿠키는 뭘 키워야 되냐면은, 시차님은 지금 크리스탈이 없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탈하고 막 코인 이런 게 없어. 그럼 이제 효율적으로 키워야겠지. 일단 첫 번째 조건, 때탈출이랑 챔스 둘 다 써야 돼. 챔스에서 성적이 좋으면서 때탈출에서도 둘 다 쓰이는 쿠키 쓰는 게 좋겠죠, 효율상으로. 그거 한 마리 키우는 게 좋겠지. 때탈출도 쓰이고 챔스도 쓰이고. 이제 두 번째 조건, 회복하는 펫이나 이렇게 부활하는 펫 이런 거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펫도 만렙을 찍어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티라미수를 만렙을 찍을 수 있는데, 티라미수를 또 못 쓰는 이유가, 이 티라미수 펫이 또 물약을 주잖아요. 펫은 웬만하면 점수 펫, 점수만 올려주는 펫이 여러분들이 키우기가 진짜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산타모자처럼 점수 올려주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키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에 톡하는 쿠키를 좀 키우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계정, 골목 계정이죠. 골목 계정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